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식초 소개해드리면서 간혹 있죠. 멋진 작품이 오면은 저는 감동을 받는데요. 어르신들이 드시면 참 좋은, 그죠? 초란 이거 식초입니다. 지금 저기 알이 다, 그죠? 네. 껍질이 다 녹아가지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알이 몇 개 있나요, 선생님? 알 다섯 개를 넣어가지고요. 애들이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 알몸으로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감자 식초하고, 지치라는 거. 지치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란은 선생님 어떤 식초로 초란을 만드셨어요? 흰목이 무슨 식초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흰목이 버섯인데요. 흰목이 버섯을 가지고 이제 식초에 유정란 네. 네, 그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데 껍질이 싹 녹으면서 어떻던가요? 싹 하면서 녹아버리죠. 아니 이거는 천천히 녹아요. 초가 조금 약해서 좀 천천히 녹아요. 그래도 네, 다 천천히, 녹았다 네. 그죠? 그러네요. 어떤 분은 그럼 시간이 좀 걸렸겠네요. 2주 걸렸어요. 아, 2주 걸렸습니까? 네. 저는 달걀 유정란이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할 때 그 꿀식초로 가지고 했어요. 꿀식초로 닦는데 넣는 순간에 싹 하면서 애들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껍질이 활활활 벗겨져가지고 전 4월 만에 그게 됐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이제 계속 좀 나눴어요. 얘가 어떻게 변할까, 혹시나 상하진 않을까 이렇게 나눠봤었는데요. 전 알맹이 쏙 빼갖고 먹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선생님 식초 맛보셨죠? 아직 맛 안 봤습니까? 전혀 그대로, 전혀 그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그 저는 저 식초 그거 빼가지고 어머니 드렸어요. 네. 그 그대로 칼슘이 녹아 있어가지고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좀 건강해지시는 게, 건강하시지만은 계속 유지하는 게 제가 참 좋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맛이요. 그냥 식초 맛이 하나도 안 나죠, 그죠? 하나도 안 나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식초 맛이 하나도, 그러니까 강 알칼리와 이제 약산이 만나면서 중성화돼 버려가지고요. 아주 그냥 요거는 이제 또 선생님 이제 요거 주면 식초 주면서 칼슘이 많이 녹아 있잖아요. 다른 식초하고 이제 체질에 맞는 거 권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요 감자 식초. 감자로 가지고 식초를 만드셨는데 그냥 일반 밭감자 그걸 하셨네요. 감자 식초, 이거, 제가 감자 식초 하면서 좀 막 이렇게 맛있는 버터 향 같은 게 나면서 뒤에는 그닥 이렇게 맛있는 느낌이 없었는데, 감자 구이 냄새 나요. 구운 감자 냄새가 나요. 드셔보셨나요? 아, 그, 뜰 때만. 네, 뜰 때만. 초맛 보시고. 초맛만 보고. 네, 예, 예. 감자구이, 감자 냄새 그대로 하면서 감자 이렇게 우리가 그게 불에 구워 먹는 그런 향이 나요. 아, 이거 은근히 고소한 향이 납니다. 여러분들 감자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을 이렇게 이제 없애주는데요. 여러분들 뭐 어떤 찌개 할 때 소금을 좀 적게 넣고 감자 식초를 딱 넣으시면은요 그 짠 걸 덜 넣으면서 그걸 만들어줍니다. 그 간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감자 식초거든요. 그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졌어요. 지치입니다. 저는 아까 지치라 해서 쥐치, 바다에 나오는 물고기 쥐치인가 그걸로 물고기로 이걸 그 젓갈도 아니고 만드셨나 이랬는데 이게 그거 뭐 만드는 거? 홍주. 네네. 빨갛게 만드는. 예, 홍주 술. 예, 혈관을 아주 좋게 만들고요. 예예. 그리고 여성들 그 질환에 네네. 부인병 이런데 뭐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거 홍주는 빨갛잖아요. 근데 얘가 처음에 붉었다가 이랬나요? 붉었다가 지금 저는 이렇게. 오, 신기하네요. 어떤 애는 색깔이 그대로 유지되기나 하고 어떤 색은 바뀌기도 하고 이런데 이거는 붉은색이 이렇게 변했네요.
제가 그 지치라는 거를 잘 본 적이 없어요. 홍주는 제가 한 번씩 선물 들어오면 네. 구경도 하기도 하는데요. 뿌리 자체가 네. 빨갛습니다. 아 빨간데 네. 처음에 붉었다가 이렇게 네. 변하네요. 아 이거 지치라는 거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한번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네. 호감이 가는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홍주 드시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보긴 했는데 선생님은 술을 안 드시니까요. 지금 제가 초란하고요. 그다음에 감자식초하고 지치식초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 또 지치라는 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아 저런 식초는 있구나 하고 이제 좀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